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지역 중소형 아파트에서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역전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청주의 전셋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67제곱미터에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는 1억 원 선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매매 실거래가는 9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이른바 역전세 현상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은 전국에 18곳입니다. 이 중 청주 서원구가 84.3%, 상당구는 82.8%로 3위와 7위를 기록해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일명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매매가 하락 추세 속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많은데 정작 임대시장은 계약갱신 물량과 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지금 규제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집값은 하락되고 있고요.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이루어지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반환 보증을 가입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리스크를 줄일 것을 당부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 이내로 전세를 들어가야 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 이내로 전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이 사상 최고액인 3,407억 원에 달하자 전세 피해 예방 지원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